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대수원 JC에서 5분,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IC에서 4분 거리의 충주시 대수원면 만정리 물류창고 적합용지 522평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시 대수원면 만정리 137번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동서로 많이 길쭉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서 가로폭 55m에 남북 세로폭 31m입니다. 오늘 창고용지로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인데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6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경계라인 밖의 토지는 매매 대상이 아니고요. 지목은 갑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대수원면 만정리입니다. 저앞 300m 지점에 충북선과 충주 주석간 4차로가 있고요. 거기서 500m를 더 진행하면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가 나오네요. 이쪽 방향은 만정리의 원룸촌을 지나 수안보와 수주팔봉 그리고 괴산으로 향하는 도로와 연결됩니다. 여기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2차선에 접하여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잘생긴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토지의 서쪽편이 2차선에 접한 거고요. 2차선에 접한 면의 길이는 약 31m 정도가 되고요. 토지의 가로 길이인 동서 길이는 짧은 면이 50m, 긴 면이 65m로 중앙을 기준하면 약 55m 정도가 됩니다. 토지의 면적은 522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준 직사각에 가까운 평지형이죠. 요 앞에 보이는 전봇대가 토지의 남서쪽 꼭지점일 듯 하고요. 요 토지의 인근에 제법 많은 숫자의 원룸들이 눈에 띄는데요. 요 토지의 용도 컨셉을 원룸 신축용으로 잡아볼까도 생각해 봤으나 솔직히 이 동네에 있는 원룸들의 수익이 큰 재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IC로부터 4분여 거리,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대수원 JC로부터 5분여 거리, 충주 도심으로부터 7분여 거리라는 위치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일반 창고용지 또는 물류창고용지로 어필을 하는 중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주거개발 진흥지구를 겸하여 건폐율이 60%인 2차선에 접한 평당가 100만원의 522평 토지, 다음으로 이어지는 2분여의 영상 더 보시면서 요 토지가 과연 창고용지로서 어떨까 같이 고민 좀 해줘보세요.
충북 내륙고속도로 충주 IC 그리고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근접 창고주택 적합용지입니다. 충주시 대수원면 만정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형은 준직사각의 평지형입니다. 면적은 522평이고요.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추천용도는 일반 창고용지 또는 물류창고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39만 3천원, 평당 매매가는 10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5억 2,200만원이 되겠네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충주도심까지 7분여 거리를 비롯하여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IC와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대수원 JC까지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일반 창고용지나 물류창고용지로서 최적합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